한국의 히말라야 요가 선생님들께서 번역해 주신 내용으로 전해드립니다. 우파니샤드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대상을 즐거움을 주는 것, 그리고 도움이 되는 것, 이 두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가끔은 기분 좋은 경험이나 사물이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습관 때문에 매우 유익한 것이 전혀 즐겁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특히 처음에는 진정으로 자신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유익한 것인지 이해해야만 합니다. 만약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설탕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편에게 짜증내지 마세요.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탕도 끊을 수 없어요. 라고요. 그녀는 그녀의 남편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자신 또한 그를 매우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설탕을 먹으면 그녀의 몸이 교란되고 그것 때문에 남편과 부딪히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설탕을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습관으로 인해서 자신 스스로가 상처받을 것이라는 걸 이미 압니다. 자, 그러니까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돕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스스로 돕고자 결정해야지만 신성함도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을 병들게 한다면 당신 내면의 신성함도 아마 당신이 병드는 걸 그대로 허락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을 건강하도록 돕는다면 신성함 또한 당신을 건강하게 이끌어줄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내면에 있는 신성함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당신이 충전하고자 하는 것, 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줄게요. 라고요. 그러니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해로운 건 삶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의지력은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해야만 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행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항상 자신에게 상기시키고 인지해야만 합니다. 인지는 삶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대한 우당해로운 건 삶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는 삶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는 우당해로운 건 삶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는